뭐 찾으세요? 아니,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? 무슨 일이신데요? 아, 알바비 정산 때문에 왔어요. 잠깐만요. 급한 일 때문에 나가시면서 이거 전해주라고 그러셨어요. 사인해주시고요. 이게? 물건 깨진 거 제하고 그거라던데요? 여기 사인해요? 아, 네, 저쪽 창고요. 어, 배달 직원 바뀌었어요? 에? 아, 이 구역에서 배달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? 아, 잘렸다던데. 네? 사인해주세요. 네. 뭐야, 진짜로 잘린 거야? 술 퇴근했는데 클럽에 일하러 갔어. 아줌마 뵈러 왔어요. 나를? 왜? 이거야. 이게 뭐야? 수혜한테 들었어요. 크로와상 좋아하신다고. 나 주려고 사온 거야? 네. 저 앞에 프랑스 사람이 하는 빵집에서 사왔어요. 기특해라. 화주소에서 애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도요. 그리고 지난번에 예쁜 자켓도 주셨고.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거 잘 못 챙기는데. 신세지면 꼭 인사하고 형평껏 마음 표시하는 거랬어요. 누가? 우리 아빠가요. 그래. 영국 신사셨지. 우리 아빠 잘 아세요? 어. 상가 회식 때 몇 번 뵌 적 있어. 같은 동네니까. 아, 그랬구나. 나가자. 내가 맛있는 밥 살게. 에이, 괜찮아요. 안 그래도 퇴근하려던 참이었어. 나 혼자 들어가 밥 먹을 판이야. 같이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가. 엄마 이브 장사 시작하신 거 알지? 들었어요. 그 가게야. 태국 음식점인데 맛이 괜찮아. 가자. 여기 테라스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국수랑 김밥 할 거야. 니네 엄마 음식 솜씨 끝내주시잖니. 약초 재배도 진짜 잘하시고. 난 아주 깜짝 놀랐어. 어쩜 우리 옥상에다가 그렇게 끝내주는 약초원을 만드시니 무슨 뉴스선인지. 아, 근데 저기 저희 엄마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? 응? 저희 엄마 남해에서 태어나서 쭉 그 동네만 사셨거든요. 서울에 이렇게 세련된 친구분이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. 그냥 저기 예전에 어쩌다가 좀 그렇게 됐어. 어. 아 참, 내 정신 좀 봐.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데 둘이 인사해. 아. 나 지금 화장실 좀 갈게. 아까 편의점 갔다가 놀랐잖아. 잘렸다 그래서. 주문이나 해. 미안하게 됐어. 신경 꺼. 어차피 곧 관두려고 했어. 그때 찐박한 가죽 자켓에 손가락 장갑까지 딱 끼고 나타나셨잖아요. 완전 깜놀. 아, 그때까지 날도 높다는 순식간에 조용해져가지고. 내가 원래 의상 컨셉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. 여자는 태어가사 의상의 유혹이야. 그런 데서 괜히 고상 떨어봐야 소용없고 상당히 텁텁해 보여야 되거든. 물 더 드릴게요. 아, 그래. 고마워. 처제, 이렇게 무단 외박하면 어떡해. 거기는 작업실로 잠깐씩 쓸 거라며. 아, 몰라요. 아직 과제도 못 끝내서 오늘 작업해야 된단 말이에요. 혹시 그 녀석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영상통화지 옆으로 이렇게 쭉 돌려봐. 아, 형부! 빨리! 자, 보여요?
됐죠? 어, 됐어. 내일은 일찍 들어오는 거다. 언니 성격 알잖아. 알았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이거 간증 봐봐. 왜 이렇게 완벽한 거니? 아, 몰라.